de la tyrannie, l'étendard sanglant est levé, l'étendard sanglant. 말하기의 반대말은 듣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말하는 사람과 눈 맞춰주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쳐주기다. 이 원칙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가족간 그리고 부부간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의 유명한 저자죠.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쳐주십니까? 오늘 하루도 기다리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쳐주는 그런 하루를 만드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146년 만에 12월 달에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죠?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화요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미국 국가는 웅장하고 일본 국가는 제사라도 올리는 듯이 엄숙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이 정열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음악적으로 독특한 국가가 있죠. 바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오프닝 음악인데요. 가사에는 좀 잔인한 면이 있지만 멜로디는 프랑스 혁명 때 민중이 사용했다는 역사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특별히 베를리오즈가 편곡한 라 마르세즈가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 베를리오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작곡가 중에 가장 유명한 관현악의 거성입니다. 낭만파 시대의 관현악 귀재를 꼽는다면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러시아의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리고 바로 프랑스의 베를리오즈죠. 베를리오즈 하면 뭐니뭐니 해도 환상 교향곡이 유명합니다. 오늘 이 환상 교향곡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제목을 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를리오즈의 연애 이야기를, 그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리옹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대단한 인텔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귀한 아들을 교육시킬 만한 적당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죠. 바로 홈스쿨링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아버지는 베를리오즈에게 프랑스어, 라틴어, 문학, 철학, 지리, 역사, 수학 등 여러 가지 과목을 직접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음악을 유달리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플루트를 사주었고 그 후로는 전문 음악 교사들이 그에게 플루트와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베를리오즈는 피아노를 이때 배우지 못했는데 마을에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리오즈의 음악적 재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결국 마을에는 더 이상의 스승이 없어서 독학으로 화성악, 작곡법, 편곡법 등을 익혀나갔습니다. 후일 성장한 베를리오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업을 잇기 위해서 파리의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그에게 전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인문과 예술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리의 화려함은 시골에서 올라온 베를리오즈를 책상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대 공부를 뒤로하고 파리의 화려한 극장가를 전전하면서 연일 연극, 오페라, 발레, 콘서트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음악 레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24살 이 낭만 청년에게 평생 동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극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827년 파리에 온 영국 극단이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공연했던 것입니다. 그 극단이 공연한 시리즈를 보면서 베를리오즈는 셰익스피어의 공연에서 받은 충격을 온몸에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베를리오즈의 예술 행로에서 셰익스피어는 평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 여배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녀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과 햄릿의 오피리아 역을 맡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여배우 해리엇 스미슨이었습니다. 이 스미슨에게 반한 베를리오즈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는 연일 뜨거운 연설을 써서 그녀에게 보냈지만 답장을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남을 신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인기절정의 화려한 여배우에게 이 베를리오즈는 다만 자기 몸도 주체 못하는 연하의 무명 음악도였을 뿐입니다. 그가 가진 어느 하나도 그녀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는 스미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동안 그의 활동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스미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미슨에 대한 베를리오즈의 뜨거운 정열이 결국 다른 여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피아니스트인 마리 모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그녀에게 청혼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베를리오즈를 딱지 놓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흥분한 베를리오즈는 그녀의 약혼남과 어머니를 암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를리오즈는 스미슨 다음에 연모 대상이었던 마리 모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한 그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약혼남까지 모두 살해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 모두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에 자신도 독약을 먹고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 니스로 가서 변장하기 위한 옷, 권총, 독약 등 장비 일체를 치밀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니스에서 살인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대신 자신의 분노와 열정을 작곡에 바쳤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렐리오라는 곡입니다. 렐리오는 환상 교향곡과 함께 짝을 이루며 연주되는데요. 1부 환상 교향곡, 2부 렐리오로 연주됩니다. 베를리오즈는 1832년 12월 파리 음악원에서 어느 예술가 생애에 일하라는 제목으로 1부 환상 교향곡과 2부 렐리오를 함께 초연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의 운명적인 여인이 나타나죠. 바로 베를리오즈의 첫사랑 스미슨이었습니다. 2년 전에 환상교향곡이 초연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 환상교향곡과 렐리오를 함께 공연했던 초연 연주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미 2년 전에 화려한 전성기의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졌고 마차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다쳐서 연기도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연극 제작에 참여했지만 흥행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등 한마디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콘서트홀의 객석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던 그녀는 그 곡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자신을 위해서 작곡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이 끝날 때쯤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이 곡이 바로 자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작곡가가 자신을 너무 연모했으며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음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스미슨의 출연이 식어있던 베를리오즈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당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베를리오즈는 스미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그 곡을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듬해 극적으로, 아니 환상적으로 결혼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환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둘은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만약 베를리오즈가 암살 계획을 실행했다면 오늘날의 환상 교향곡과 베를리오즈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데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도무지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우리 잠시 멈추고 베를리오즈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죠. 결국 뛰어넘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한 감정과 열정들을 오히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곳으로 변환시키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화요칼럼 음악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